잘못 알려진 코골이에 대한 상식이 꽤 많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코가 막혀서 코골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코가 막힌 코골이와 그 외의 다른 방법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리를 들어보면 됩니다. 코가 막힌 코골이는 자 코로 숨 쉬는 게 답답해지면 이처럼 코 안쪽 또는 코 뒤쪽에서 나는 코골이 소리죠. 이런 코골이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죠. 그냥 어떻게 보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 되죠. 그렇다면 자 가장 잘못 알려진 것 두 가지가 코 막힘 때문에 그 다음에 살이 쪄서 이 두 가지 문제 코 막힘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. 비만의 문제는 살을 빼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그렇다면 코 막힘을 해결했는데 여전히 코골이가 남아있다. 살을 뺐는데 코골이가 남아있다. 그렇다면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다른 원인이란 게 뭘까? 다른 원인이라는 건 바로 우리 이 구강 구조, 얼굴 골격 구조의 문제입니다. 턱이 작은 사람, 그러니까 쉽게 얼굴이 작은 사람, 턱이 작은 사람, 구강이 좁은 사람. 그런 부분들은 살을 빼도 코 막힘을 해결해도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혀가 큰 사람들 있죠. 혀가 큰지 안 큰지 사람들이 매일 보는 내 혀가 큰지 안 큰지를 모르거든요.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은 혀를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세요. 그러면 혀에 이빨 자국이 팍팍 찍혀 있다. 그러면 아, 내 혀가 크구나. 그러면 큰 혀가 이 구강 좁은 구강 안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잠이 들면 힘들어서 쭉 퍼져버리게 되죠. 그러면 혀가 뒤로 쭉 떨어집니다. 그러면 뒤쪽에 기도가 촉 막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코골이 소리는 어떠냐? 이 소리가 아니고요. 이처럼 끝이 이렇게 탁탁 끊기는 소리가 나요. 그게 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탁 막는 소리거든요.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혀가 기도를 탁 막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.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술해도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요. 양압기나 구강장치를 써야 되는데 구강장치는 턱을 앞으로 당겨서 기도를 확보하는 거고 혀를 끌고 가는 거죠. 양압기는 공기압으로 혀를 밀어내는 거예요. 혀가 밀려 들어간 거를 밀어내거나 당겨주는 것이 이 구강장치와 양압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양압기는 말 그대로 높은 압력으로 이 막힌 부분을 공기압으로 벌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공기 압축기와 이 공기가 새지 않게 하는 마스크가 필요하죠. 이건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기입니다. 인공호흡기를 매일 써야 되는 상황은 원치 않죠. 저희가 양압기를 벗겨드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양압기 쓰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쓰는 분들 다 양압기 없이 잘 잘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.